전진 씨 때, 후진 씨 때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연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더러 박자가 잘 안 맞거든. 전진 씨 때, 후진 씨 때, 여성은 사용 용도가 없지만, 그래도 발대고 음악 맞추는 데는 좋은 기초 과정이므로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리플레이스 스텝, 즉 제자리 스텝을 공부해 보겠는데요. 제자리 스텝은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을 때 남성이 어떤 동작을 하든 간에 제자리 스텝을 해주시는 스텝이 되겠어요. 자, 제자리 스텝은 남성이 무엇을 하든 간에 제자리 있으시면 돼요. 남성이 옆으로 섰던, 뒤로 돌아섰던, 아니면 이렇게 꼬아서 들어왔던, 어쨌든 간에 여기서 비켜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제자리 스텝을 계속 하시면 돼요. 남성이 여성과 같이 일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댄스는 계속 이어짐으로 여섯 과정은 계속 이어질 뿐이지 여기 여섯 개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또 새로 시작하면 뒤로 밀거든요. 그 과정이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시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계속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그 뿐이지 또 자체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성이 여기서 회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남성이 비켜주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그리고 남성이 무엇을 하든 간에 본인 카운트만 정확하게 또 새로이 하나부터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성이 무엇을 하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남성이 무엇을 하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손을 들고 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자, 남성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부딪힐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성이 자기 스텝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남성들도 댄스하기가 쉬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이렇게 오시니까 거리도 좁혀지게 되고 남성도 피겨를 구사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여성분들이 엉덩이만 있다 이렇게 흔들면서 박자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들도 이렇게 서 있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러 또 여성분들은 스텝을 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스텝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여성 포인트 스텝 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별로 의미도 못 느끼시고요. 자,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스텝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발을 죽이면 고수다 하는 이런 루머가 많이 돌다 보니까 발 죽이는 연습들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포인 스텝을 재밌게 느끼시려면 발 스텝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재밌습니다. 자,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룰라 선생님하고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